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관념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를 가장 귀히 여기는지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폐부를 살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셔서 이 밤에도 하나님 육신의 고단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심령들을 위해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단식함으로 사도 바울이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자. 네.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치어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였느냐?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어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가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체계 그리고 실로에 지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네, 첫 번에 뭐 준다 그랬죠? 네, 자손 준다 그랬어요. 네, 자손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땅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 같이 네, 그렇게 자손이 많아질 것을 언약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열두 지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자손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자손들이 생기는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자손줌을 인하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당신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므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인 것을 열방을 통하여서 증거한다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제 자손 준 다음에 땅 준다 그러더니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언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을 주어서 열두 지파를 향하여 땅을 분배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지나고 이삭이 지나고 야곱이 지나고 열두 지파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후손들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창세기부터 시작해 나가겠지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열두 지파 열두 지파들을 통하여서 많은 후손들이 나오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이 성경이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이었던 그분이 신약에 와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 결국은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은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펴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 육신의 질고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걸 다 뭐로 풀냐면 죄의 문제를 풀어내더라는 말이죠.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제3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어떤 분들은 천국은 뭐 죽어서가 아니요. 그럴 거면 이 다음에 이렇게 노인네 되셔서 예수 믿어도 된다니까. 천국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심령 안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질고 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향해서 지금 땅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진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요? 땅 일곱 족속이 쫓겨나고 나의 죄된 모습이 쫓겨나고 육신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막 내가 내려놔 있지는 이게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믿음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가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진리라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 속에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것처럼 그림자라니까 제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창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향하여 구약에 이스라엘 택했던 것처럼 오늘도 신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죠?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마무리를 쳐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창세기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을 오늘 같이 예, 말씀을 해 나가는데 오늘 18장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영토가 아직 일곱 지파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그 땅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 일곱 지파가 땅을 빼앗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8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절부터 한번 해나가자.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으니 회막이 임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서 복종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을 세운 곳이 지금 어디였어요? 실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실로. 그럼 실로 우리 공부했죠. 네. 실로가 어디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면 엘리 시대까지 블레셋을 향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까지는 이제 실로에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실로가 안식이다 평안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는 길갈에 대한 거 있었죠. 길갈에 길갈이 뭐였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얘기했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이 길갈에 해막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길갈이 다시 어디로 오느냐? 해막으로 와서 실로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해막이 세워졌다. 중요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수치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로 올랐다고요? 실로의 안식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안식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오고 평강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평강이 온 사람은 오늘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 질성을 육성을 향하여서 이 자아를 향해서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육성이 나오느냐? 내 십자가에서 해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살아나셨네 이거 가지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곳이 옛 자아가 처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성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승질할 때 승질을 냈는데 기도할 때는 째게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죠? 찬양할 때도 걸리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은혜 안에 있을지라도 안식과 평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온전한 가나안이 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곱 지파를 향해서 빨리 가서 땅을 가지고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안식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서 복종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실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가 되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해막이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해막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 일곱 지파가 땅을 빼앗고 있지 않았을 때도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해막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연약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 중심에 언약궤인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이 쫓겨나지 않은 것 그리고 뭐죠? 우리 안에 육성이 죄성이 우리를 향해서 주장해 나갔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요? 그 죄성을 깨닫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왜요? 아직도 일곱 지파가 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 넘어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치고 넘어와야죠. 네, 3절 치세요. 3절.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치러라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38년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왔고요. 네, 안식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아직도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 아닌 것을 향해서 육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싸워야 된다. 이 전쟁이 머물렀을 때 우리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영으로 육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뭐가 있는 거야? 싸움이 있는 거야? 다른 데 싸움이 있잖아. 여러분이 육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지 육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싸움이 끊쳐진다. 그러니까 달라고 난리 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 배부르게 차고 넘치면 어떻게 떠나가게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끔 근데 자꾸 성도들이 뭐냐면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떠나는데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어둠이 떠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예수의 양식은 먹지 않고 복음의 진리는 먹지 않고 문제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순서가 너무나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해줘. 얼마나 많이 더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 많이 해도 문제 별로 그렇게 해결되지 않단 말이죠. 좀 해결됐는가 했더니 또 얼마 지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우리라니까. 그래 지나고 지는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불러내면서 전혀 불순종하잖아요. 말 안 들어먹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가 그렇게 불순종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어디든지 마누라를 팔아버도 부자가 되게 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므로 여호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신약에 동일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했다. 단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향해서 일해 나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라니까 늘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아기가 있잖아요. 그 하온이 소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이쁘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대로 나쁜 것도 가르치고 나쁜 것도 주고 나쁜 양식도 그냥 절대 그릴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요. 땅 이거 너네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왜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느냐 그 얘기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가 체험이 있고 은혜가 오고 막 은사가 오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서 좋아서 난리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조금 지나가면 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때로는 광야에 왜 훈련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예요?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지체되어지는 일들이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거울로 이미라도 경계를 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체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인데 먼저 실로에 가서 뭐를 세우냐?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일깨우는 거죠.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할 수 있고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해왔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뭘 먼저 줘요? 회막을 먼저 짓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중요시하게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을 그려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광야 38년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땅을 어떻게요? 예, 찾으러 가라고 주님이 지금 회막부터 그들에게 중심점을 잡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종교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먼저 뭐를 짓습니까? 회막을 졌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3절 볼게요. 다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치워라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이 누구래요? 여호와다. 그 이스라엘 백성 거룩하고 순종 잘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 안 들어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 들여보내신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열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얘기는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땅 주신다고 언약했잖아. 근데 그 믿음을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가나안 땅 너희들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럼 열두 지파를 향해서 땅을 준다는데 그 땅 너희들이 얻어야 되는데 지금 힘들다고 지쳤다고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하러 가지고 안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죠. 열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너네들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다시 그 언약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너네들에게 분배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러 나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왔다니까요.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너네들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란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른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왔고 그것은 그림자고 신약이 와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렇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은 주 예수보다 가장 귀하다는 애들 정말 귀하게 여긴 여러분이 돈을 귀하게 여기지 뭐 주 예수를 그렇게 그 마음뿐이고 관념뿐이고 생각뿐이지 그렇잖아요. 네. 뭘 그렇게 또 주 예수를 귀하게 여기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귀히 여기나요? 안 그러신다니까요. 아니 그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왜 가나안 땅 일곱 지파들이 왜 안 찾으러 가고 지체하고 있냐 그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로 우리들에게 와줘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를 향해서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 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지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은 이미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니까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누구인 거예요? 뭐 3층 집 짓는 거 가지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삶의 터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어진 자만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자들이 육의 일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 다시 봅니다. 4절 볼게요. 너희는 내 지파에 3인씩 선정해서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기업의 상당에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게 나누어서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우편 자기 경내에 거한 즉 그 남은 땅 일곱 부분을 그려가지고 이곳 내게로 여호수에게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렇게 얘기해.
지금 3인씩 선정해서 그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렇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을 그려서 그들에게 그 땅을 그려온 것을 가지고 일곱 부분을 어떻게요? 집을 뽑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지파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일곱 지파는 땅을 취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미라도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땅 준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직 취하지 않았잖아요. 취하지 않았는데 가서 그림 그려 가지고 오면 그 그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일곱 지파를 나눠주겠다는 여호수아의 믿음 뭐예요?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그럼 오늘도 여호수아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향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못해 나가고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비록 실력이 없을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바라보신 힘과 능력을 여러분 속신령에게 불러준다. 여호수아는 지금 땅 지지하지 않은 가지도 않았잖아요. 가서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 대한 믿음은 이미라도 주기로 했으니까 그 땅은 분명히 줄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애매미 같이 역사를 해요. 어떤 때는 믿음을 향하여서 고백하다가 어떤 때는 지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결국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혜가 부르는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와야 된다. 아니 넘어지는 거 우리의 못남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넘어지고 지치면 뭐 할 거냐고. 뭐가 여러분에게 지치고 고나고 좌절하고 그래 그대로 내버려 두면 뭐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들끓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고 양식을 먹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살리시고 구원하고 취하시는 일을 누가 보면 하실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호수아의 믿음은 지금 출애굽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서 가나안 땅까지 이루었다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지파가 땅을 안 가지고 지체하고 있을 때라도 그 땅은 분명히 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야? 여호수아. 일곱 지체는 못했을 텐데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래서 아직 취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림 가지고 오면 그 땅 제비 뽑아서 그러면 제비를 뽑는 건 왜 뽑느냐? 제비 뽑는 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여호와가 배후에서 일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오면 우리들이 되어지는 모든 사건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뜻을 붙잡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힘들다니까.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네 번 보내고 자꾸 메시지 보내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온이가 서온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날마다 사탕 먹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것만 달라요. 사탕 많이 먹으면 벌레 생긴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하온이는 그거를 아니까 내일로 뱉는데 서온이는 안 뱉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어린 아이일수록 어떻게 해요? 네 그렇단 말이야. 치각이 그만큼 없단 말이야. 치각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린아이의 일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불빛이 없으니까 그죠? 여호와의 제사장 그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고. 이거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곱 지파는 아직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두 지파 반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8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을 명하여 갈때 가서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면 실로 여호와의 언약의 깨 앞에서 지금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땅은 뭐가 되어질 거예요? 안식이 되어질 거.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 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실로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그림자니까 왜요? 평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뭔가 보였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건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쫓겨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나라가 쫓겨난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듯이요. 죄의 나라가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요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8절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보면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수능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색상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가지고 막 뒤집다 구해가지고 뒤집다 의려맞아가지고 설렁하네. 하늘을 쳐다봐야 때꼬리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욕심이 탐심이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9절 보세요. 오늘은 그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할 것은 없고 다른 것 할게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일곱 부부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나왔죠.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어떻게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이적각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준다 그랬는데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에게 말씀했던 그 사건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그들은 그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를 해서 믿어야지 아마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9년 그리다가 내가 30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내버렸다. 그래 자기 생각 속에서 머무르고 있는 건 관념이고 종교이란 말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오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속에서 높임을 받는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 백의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예, 구분받은 더 좋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소망이 있을 거예요. 구원을 받을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그것이 내 거가 되어지니까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지 내가 무슨 명예를 버리겠어요. 여러분 자존심 한번 건드려봐요. 여러분 팔팔 뛰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안 뛰어요? 그럼 나만 뛴다고 생각합시다. 꾹꾹 누르는 거죠. 다스리는 것 뿐이지 우리 속에서는 얼마나 제약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냐. 명예 버린다고요? 나는 웃겨서 나는 원래 자신감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네, 웃겨서 네, 노예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 얘기를 잠깐 나왔어요. 목사님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분이 난 그런 분들이 참 부러워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발표도 막 하고 막 뚝뚝하고 그냥 그 내가 못하니까 그런 게 너무 부러워. 그래서 그 목사님 왜 안 보여? 난 그 목사님 너무 부럽던데 그냥 당당하게 일어나서 당신 얘기를 하시고 권위를 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노예에 대해 일을 많이 해서 강대상도 막 해놓고 뭐도 막 해놨는데 그 뭐를 안 시켜줘서 그냥 승질나서 그 노예를 탈퇴를 했다고 얘기를
정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것이 과하다 해도 우리 속에는 조금 없을까요? 그럼 왜 사랑받고 싶어요? 왜 칭찬받고 하고 싶어요? 죽이버린다고요? 돈 버린다고요? 버리면 한 푼 없지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속아가지고 눈이 가려서 내가 막 부귀영예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신학교 가서 그런 거 깨보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1학년들이니까. 열기가 넘쳐서 왔을 텐데 기분 나쁜 거죠. 내가 그렇게 못나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일찌감치 말씀에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 따라올 사람은 따라올 거고 못 따라올 사람은 나중에 깨달으면 좋고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수박령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어디에요?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그림자예요.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서부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된 우리를 향해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죄가 뭔지, 흑암이 뭔지, 혼돈이 뭔지를 알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것밖에 말고 싶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거 쳐다도 안 봤다니까요. 11조 두 번씩 했대요. 뭐 금식을 두 번씩 했대요. 기도를. 쳐다도 안 보잖아요. 행위를 갖고 온전히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못한다 그 얘기. 그러나 세리는 뭐 했어요? 울어서 빨리 서서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서 뭐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더라. 뭐 가슴을 치기거니 가슴을 내놔야 되니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가슴을 쳤다니까. 자기가 죄인으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들보다 의롭다. 아니 죄인인데 율법의 행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왜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서 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림자예요. 신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그분이 만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분리를 주었다. 근데 예수를 모르는 축복하는 예수 기도하면 응답받는 예수 병고친 아, 목사님들도 병원을 얼마나 많이 가는데 병나시면 그런 병원 가세요. 그건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상징. 그쪽 없느냐? 있어요. 근데 또다시 이게 어떻게 해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근데 나사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은 거예요. 상징으로 부활이 무엇인지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것을 문자 그대로 겉으로 놨다든 글자 그대로 문자를 그대로 풀다간 우리의 영 절대 안 살아 죽게끔 우리의 속이 우리의 내면이 복음이 진리가 생명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찬송 속에 부딪히고 말씀 속에 부딪혀서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 되어줘야 내 영혼이 산 거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축복받으러 가서 안 좋아할 영혼이 그건 혼적인 기능을 만지는 거지 영의 기능을 만지냐 말이야. 영의 기능을 안 만진단 말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신약으로 풀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로마서 4장 6절부터 봅시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니라.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다 지켜야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뭐 613가지의 계명 다 지켜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인의 나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 했어요? 살인죄, 간음죄 대표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하는데 자 7절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간음죄, 살인죄 뭐요? 용서하심을 받았다. 어떻게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구약에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거고 절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회막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데서 성전에서 뭐 갖고 가요? 예, 짐승 가져가서 짐승이 다윗을 향해서 대신 죽어주므로 다시 용서를 받는 사건을 그림자로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왔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신이 임했던 자죠. 다윗이 얼마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을 해나가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시편도. 다시 봐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죄인은 죄인이었죠. 근데 그 죄를 누가요? 양이 죽고 죄물이 죽어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위해서 죽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은총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이 진리가 생명이 되지 못한데 이 문자 그대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 문자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자 18장 11절 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지파를 나누는 겁니다. 자,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12절 넘어옵니다. 북방의 경계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15절 나옵니다. 15절 치세요. 남방의 경계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경계를 다 그들이 제비 뽑아서 받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절 넘어옵니다. 동방의 경계는 유단인이 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은 땅을 그대로 분배를 받았던 거.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던 것을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곱 지파가 그림을 그려온 대로 어떻게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19장입니다. 19장. 자, 봅시다. 1절. 둘째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 얻은 2절 넘어오세요. 그 얻은 기업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예,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10절에 보세요. 셋째로 수분한 자손을 위하여서 그 가족들을 뽑아서 어떻게요? 그 땅을 분배했죠. 일곱 지파에 대해서 다시 분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요. 자, 17절 넘어옵니다. 넷째로 이사갈은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 땅을 분배를 하고 자, 24절 넘어옵니다. 다섯째로 아셀 지파를 위하여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고요. 32절 넘어옵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제비를 뽑았고요. 자, 40절 넘어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9절 봅니다. 49절 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이제 마쳤어요. 그럼 일곱 지파가 다 어떻게 땅 분배를 받았던 거죠? 아브라함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 준다고 했더니 그 땅이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림자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 줄까요? 가나안 땅을 줄 거예요. 일곱 족속이 쫓겨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어디냐?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봅니다. 자,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근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50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이 산지 딤나세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증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51절 제사장 엘르 에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이 어떻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땅 나눔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걸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요? 일곱 지파 떠나고 일곱 족속 가난 일곱 족속 떠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딱 얘기했죠.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딱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란 결국 우리들이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로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채워진 것만큼 어떻게요? 예, 이루어져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언약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한 가지 좀 하고 나갑시다. 시편 133편 1절 봅시다. 피세요 얼렁얼렁. 시편 133편 1절. 시편 133편. 이렇게 피라 그리는 건 써놓으라 그 얘기예요. 어저께 영생에 대한 얘기가 자꾸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말씀이 집에 가서 생각이 나서 자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와 어떻게 연합을 해야 돼. 그분과 동거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뭐 형제랑 남편과 나도 잘 친하지 않는데 뭐 형제.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만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형제가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가 왜 형제가 되냐 풀어야 되잖아. 우리 너무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해나가야죠.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입을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 거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데 하나인데 우리가 뭐가 됐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형제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형제가 되어지느냐.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부터 났는데 우리가 형제가 되어졌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또 그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예전 가운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신약에 그가 다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가 뭐로 와요? 마다들로 있다니 왔다. 마다들로. 첫 열매로 왔다.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 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치세요. 예. 네. 아세요? 너희가 아들이야. 아들이 되어졌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너무 잘 알죠. 내 말이 영이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영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누구 증거하고 있죠? 예,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가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을 온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성물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편 133편을 향해서 형제가 연합하는 거 아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집사 저 집사가 왜 눈을 때리고 휙을 보는 게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못 사랑해도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시편 히브리서 13장 우리 어저께 했던 거거든. 1절부터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 치세요. 히브리서 13장 그것만 보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야 돼.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자, 보세요. 물론 우리 형제 사랑해야 되는데 쉽지만 네? 남편이 있으면 자식 새끼 미움 뭐 누구부터 욕해요? 내가 미워하는 자식도 욕하는데 무슨 형제를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다 눈 감고 귀 가려서 막 형제를 그러기를 바라고 원할 뿐인 거예요. 마음을 원이라도 뭐 한다고요? 예, 육신이 연약하다면 기도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뭐예요? 형제 사랑 얘기를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그분이 해놓으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다시 보여요. 2절 보세요.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천사 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신약으로 풀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미라도 구약에도 하나님이 신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니까.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영접한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통일한 얘기예요, 지금. 13장 2절을 통해서 손님들 창세기 18장을 들어서 구약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린 그 부분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해도 미운데 어떻게 사랑하냐 보면 못 사랑한다니까요. 남편도 제대로 잘 못 사랑하는데 삼시세끼 밥을 해주나 뭐 해주나.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다시 10편 133편 넘어서 이제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조금씩 조금씩 누구예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영이 하나니까. 네. 자, 보세요. 2절 볼게요. 피셔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림이 이랬습니다. 이 머리가 뭐예요? 창세기 우리 공부에 나갔을 때 태초가 누구인 거예요? 머리였다니까. 그 태초가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풀어드렸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곧 풀잖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그러니까 곧 머리가 누구냐?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향해 1년에 한 번씩 짐승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았던 거 그림자였고 신약의 누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시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어디요?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이 옷까지 열두 지파, 여기 흉패에 열두 지파 있고 가슴에 뭐 있었어? 열두 지파 있었죠? 지파에 그 기름이 흘러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우리는 머리 밑에 이렇게 붙은 지체인데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받으신 분이죠? 세례받으심으로 하늘에서 기름 부으심이 내려왔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열두 지파, 열두 사도,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요. 예수. 여기 뭐죠?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3절. 헬몬에 있을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높은 산은 무엇이죠? 하늘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헬몬의 이슬이 가장 높은 하늘에서 보여 이슬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슬 공부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슬이 무엇이냐? 신명기 32장 1절부터 2절. 이슬에다 써놓으세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2절. 많이 나오죠. 사사기도 했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천지가 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유.
하나님이 하실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뭐요? 이슬이요. 연한풀 위에 가는 비요. 연한풀이 누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 풀어드렸죠. 채소의 뭐다? 단비가 되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죠. 율법과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말씀인 것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딱 따르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하죠. 누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생명 내어주시는 사랑인 거죠. 그러나 율법은 얼마나 많아. 막 613가지까지만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사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지. 자, 그러므로 얼마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린 것보다 이 시온산은 결국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신약의 성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뭐 내리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산들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풀어져야 된다.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어디서요? 성전에서 뭐 내려요? 이슬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므로 예, 그죠? 복을 명하시는데 복이 뭐예요? 신약을 푸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데 그 복이 뭐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생으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 진리 아니라 상황 따라서 다 얼마나 구약의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많은 사건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18장을 통해서 땅이 온전히 그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므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이루어져 나갔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므로 지체치 마시하고 더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땅에